2,500원. 2,500원. 1,000원 더 받을 거야. 지금은 6시 35분. 계란. 제가 지난번 크리스마스 브이로그에서 붕어빵 만드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붕어빵 집에서 만들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짜잔. 요거는 보쌈, 요거는 칼국수. 저거는 모둠뱀. 진짜 맛있어요. 짜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 추석 브이로그 때 제가 이 비움 효소 먹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비움 효소는 인절미 맛이었다면 이 구마 효소는 고구마 맛이에요. 이거는 불필요한 부영제 무첨가 제품이라서 완전히 믿고 먹을 수 있는 민먹템이에요. 근데 붕어빵도 먹고 계란빵도 먹고 칼국수도 먹고 오늘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많이 해서 이런 날에는 이렇게 효소를 먹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냥 찐 군고구마 느낌보다는 그 옛날에 군고구마 아이스크림 있었는데 그 맛이 나더라고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염분을 많이 섭취했을 때는 두 팩씩 먹고 있거든요. 2022년 다이어리를 구매했습니다. 저는 이거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 2022 프리즘 다이어리 먼슬리 B6 날짜형 32절 사이즈 올리브 색상이에요. 저는 먼슬리 다이어리는 꼭 필요해가지고 매년 구매를 하는데 어차피 일정을 정리하는 거고 제가 막 따로 다이어리 꾸미기 이런 거를 안 해서
좀 저렴한 거 위주로 사고 있습니다. 지난번 다이어리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 비슷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래 쓰던 스케줄러인데 전에 쓰던 스케줄러에는 이렇게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없어서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사용하고 싶어서 11월분은 다 옮겨줬어요. 그래서 12월도 이렇게 채워가지고 쓸 겁니다. 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놨고 12시 4분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 오늘은 요거 타이레놀을 하나 미리 먹고 자려고요. 지금 막 엄청 춥지는 않은데 약간 열이 올라오고 이게 근육통이 좀 느껴져서 약을 하나를 먹고 자려고요. 여러분, 저 계란죽 해먹으려고요. 원래 김치낙지죽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 집까지 오는데 배달비가 4,400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냥 안 먹으려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계란죽 먹고 조금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시 24분인데 저 지금 막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낮잠을 좀 자려고요. 여러분, 지금은 4시예요. 오마이갓.
낮잠을 많이 잤어요. 배고프니까 바나나 먹을게요. 짜잔, 여러분, 저 진짜 2시간 동안 열일했어요. 저희 내일 조별 회의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조사 해놓은 거 다 정리를 해놨고 이제 배고파서 언니네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요. 언니가 제가 김혜리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김혜리라고 아세요? 피자헛에서 아는 사람만 약간 아는 메뉴인데 피자헛에 김치 해물 리조또라는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그거 시켰다고 해가지고 언니네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또 와가지고 수업 밀린 거를 좀 들으려고요. 오랜만에 밥풀이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밥풀이 진짜 많이 컸는데. 조금 줘, 그럼. 그게 아니, 나와서 먹고 싶어. 맛있겠다. 우리 가을에 뭐 떠오르는 노래 없어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 커피 마시고 싶다. 이거 맞죠? 이거. 그 사람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김혜리를 두고 시킬 걸 그랬나? 아, 이거 불만해. 몇 사람 많았어요? 예. 아. 우리가 약간 주소 좀 지어야 돼서. 몰랐어. 공무선이 끝까지 가는 거야. 니네 식사 딱 하면 뭐냐? 그냥 커피 아니야? 커피지, 커피. 솔직히 난 잘 자는 거 땡긴 거거든. 거기 딱. 땡큐. 너 와인 좋아해?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봤는데 엄마가 이렇게 두고 가셨어요. 어제 빼빼로데이였는데 사놨다가 오늘 아침에 두고 가신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오늘은 원래 공강인데 조별 회의를 9시에 진행하기로 해서 지금 바로 하려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제가 거의 다 발표에 걸려가지고 짠. 여러분 오늘은 11월 12일 디즈니 플러스 상륙한 날이에요. 저는 학교 후배들이랑 4명이서 연관으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밥 먹을 거예요. 이거 어제 언니가 2개 시키고 하나 남은 건데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늘 먹으려고. 저녁 약속이 또 있어가지고 이것만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일단은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올게요.
이것만 먹으면 배고플 수도 있는데 이따가 이거 엄마가 선물해준 빼빼로도 먹을 거여서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제 나가려고 준비하고 왔어요. 오늘도 향수 타임. 여러분, 지금은 2시 14분이고 저는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요. 이거는 깔깔이고 안에 회색 니트랑 목도리 해주고 바지 입고 있고 이렇게 약간 브라운 인간입니다. 오늘 엄청 춥다고 하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입었어요. 제가 꽃을 잘 모르지만 친구가 캐모마일 티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래서 캐모마일 꽃이랑 이거는 무슨 장미라고 했는데 무슨 어쨌든 예쁘죠. 이렇게 받고 친구 데리러 갑니다. 예쁘지? 그거 무슨 꽃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반대로 보이니까 아, 소중한데? 진짜요? 짜잔! 이렇게 받고 들어오면 아니면 일로 이렇게 돌까? 아 춥다. 이거 귀엽지? 이건 뭐야? 귀엽 보이나? 드론 CCTV. 한 두 개 먹어야지 멋쟁이니까. 우두 빼빼로. 우두 빼빼로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근데 춥다. 근데 진짜 열심히 찍어줘. 개인적으로 친구하고 싶다. 별로. 어, 너무 예쁘다. 여러분, 하늘 진짜 예쁘죠? 오. 뭔지 모르겠어요.
안 됐어 이거. 그러면 2,000원짜리 3개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옆에 가서 할까? 버려야 안 된 건. 2,000원 감사합니다. 다시 이미 다 이걸로 바꿨어. 아니 그니까 내 생각에는 그 6,000원 한 8시 25분 여러분 저 지금 집 도착했어요. 오늘 고기가 엄청 짰거든요? 짜긴 한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약간 진짜 제가 미국은 안 가봤지만 외국인도 많았고 진짜 뭔가 미국의 맛이었어요. 근데 오늘 고염분 먹었으니까 오늘 효소를 두 개 먹을 거예요. 제가 백신 맞고 지금 이렇게 3일째 잘 먹고 있는데 내일도 약속 있어서 4일째 먹는 거거든요. 내일까지만 약속이 있고 11월에 모든 약속을 안 잡았어요. 그래서 살이 조금 무게가 조금 찌더라도 금방 빠질 거 아니까 백신을 핑계로 뭐 효소 먹으면서 조금 관리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산 구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무려 2주를 기다려서 받은 건데 너무 예뻐요. 이거는 그냥 동네 오프라인 매장이었고 대학가 오프라인 매장이어서 따로 브랜드가 있는 제품은 아니고 앵클 부츠를 진짜 좋아하는데 얘는 니트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에도 잘 이렇게 늘어나고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포인트로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청바지랑 딱 신으면 너무 예쁜 구두. 굽은 7cm고 가격은 52,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언니네 집에 또 가기로 해가지고 화장 좀 지우고 노트북 챙겨서 언니네 집 가서 내일 영상 업로드 예약을 또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씻고 바프린에 가서 아까 언니네 가서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아 이상해. 몸이 이상한가 봐. 어 예뻐. 바프라. 그러니까 할머니 같지 왜? 할머니. 2 choices. You can mope your way up those stairs and soak in a pity bag, or you can kick yourself. I'm sorry.
떼떼로 먹으면서 남자친구가 보내준 빼빼로예요. 제가 이번 주에 못 만나가지고 남자친구가 택배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건 어제 쿠팡에서 급하게 산 오트밀 색상의 장갑이에요. 어제 나가보니까 진짜 춥더라고요. 그래서 장갑을 샀어요. 엄청 싸요. 9,800원? 오늘 추우니까 장갑 끼고 나가야지. 이렇게. 그럼 저희 여기 꿀맛걸리냐? 꿀맛걸리. 네, 꿀맛걸리요. 그냥 자기가 주장사. 쳐다보면 돼요. 물 안에 뭐가 아니고. 얘는 이 같은 게 아니고. 얘는 인 줄 알았어. 제가 어떻게? 옛날에 방청객 맛있겠다. 난 안 가득이요. 네, 나 이런 컨셉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 아, 괜찮다. 원래 막걸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우선 포인트가 뭐예요? 같이 웃으면 안 될까요? 오. 먹고 싶은데? 1타이트, 1타이트. 이게 맞지? 아싸.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고, 이거 오늘 늘면 많이 못 봐가지고, 이거 좀 보고 자려고요. 오늘도 이렇게 두 개를 먹으려고.